네,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오늘도 1,3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가 이미 국내에서 우세종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00여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이후 21일 연속으로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 발생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델타 변이 확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지난 14일에서 2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들 가운데 48%가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사 시기 이전에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델타 변이는 최소한 과반 이상의 국내 코로나 유행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뚫고 가는 이른바 돌파 감염도 국내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연구 결과 백신의 중화항체가 가는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 델타 변이에서 최대 4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그리고 두 백신을 교차 접종한 뒤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혈액을 바이러스에 반응시켜 중화시키는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중화항체 효과가 좀 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이제 방어력이 감소할 가능성은 더 많겠고 돌파 감염에도 조금 더 취약할 수는 있겠다라고. 방역당국은 다만 중화항체가 어느 정도 역할을 보여야 바이러스 저항력을 갖추는지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